다 김치예요? 응. 이게 다? 어. 벌써부터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이거부터 보여줄게. 그럼 이거 지금 다 지금 처음 여시는 거예요? 어. 담가놓고? 터키 보여주려고 헐기 전에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. 오, 이게 뭐야? 물김치? 네, 요거는 그냥 맨동치미. 오, 저 이렇게 묻혀있는 거 처음 봐요, 할머니. 처음 봐? 먹어보고 놀래지 마. 오, 맛있겠다. 오! 그래서 쭉쭉 뻐개서 먹는 거야. 먹어봐. 완전 시원해. 국물도 먹어봐. 사이다야. 놔두고, 또 이렇게. 할머니, 이거 안에 탄산이 있어요? 탄산은 무슨 탄산이야? 자유탄산이 나와야지. 거기서 이거 갖고. 원래 여기서 이렇게 톡톡 쏘는 거예요? 어. 아니 막 탄산 같은데?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땅에다 묻어서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먹은 거야. 신기하다. 이렇게 냅두면 탄산이 돼요? 어. 이렇게 자연산. 톡 쏘는 건 처음 먹어봐요. 그러지. 이거는 간물 동치미. 홍갓김치. 홍갓? 갓김치 할 때 그 갓? 응. 요 갓이 이렇게 물이 딱 들었잖아. 색깔이 얼마나 이뻐. 그러니까. 그럼 이거랑 이거랑 맛이 많이 달라요? 한번 먹어봐. 요 갓이 이렇게 물이 딱 들었잖아. 어째? 맛있어? 무슨 말은 뭐지? 근데 뭔가 이게 좀 더 톡 쏘는 것 같아요, 할머니. 어, 쏘는 거는 갓이라서 그런가? 응. 어, 진짜 신기하다. 사이다 같아. 요즘 사람들은 밥 먹고 응. 막 콜라 사이다 이런 걸로 입가심 하잖아요. 그런 거하고 되게 짬다. 근데 이걸 되겠네. 탄산 같아서. 맛있지? 응. 콜라가 딱 돼. 요걸 꺼낼 거고. 할머니 내 발 밟았어요. 할머니 내 발 밟았어요. 밟아도 몰라. 감각도 없어 지금. 이건 또 뭐예요? 요거는 내가 석기 보여주려고. 응. 이거 이렇게 보지? 알타리? 알타리. 완전 많은데? 많은 게 아니라 먹어봐. 자, 맛이 틀리지? 응. 냉장고 김치 맛하고 틀려. 뭔가 새콤한데요, 할머니? 응. 새콤하지? 네. 톡 쏴. 근데 왜 응. 냉장고에 있을 땐 톡 쏘는 맛이 안 나는데 여기다 놓으면 항아리는 톡 쏘는 맛이 나요? 김치 얘가 뭐가 제일 많아? 김치? 응. 뭐가요? 유산균 먹으려고 김치 먹지. 아. 이게 항아리가 숨 쉬는 항아리라 응. 항아리에다 담는 거랑 그거랑 틀려.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음식 연구를 많이 해서 저 우리들한테 전수를 해주신 거잖아.
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하셨던가 그런 분들이. 근데 지금은 다 허수지니까 바쁘다. 그런 생각을 그걸 안 하는가. 그건 뭐예요 또? 이거는 빨간간. 에? 홍간. 아까 이거는... 여기에 누가 홍간. 그 얘는 원래도 빨개요? 빨간 거야. 그렇게 색깔이 빨갛잖아. 본 적이 없어요, 홍갓을. 멋져? 할머니 이거 좀. 할머니 이거 좀. 이거 더. 이거 뭔가 알싸한데? 그래. 그러니까 먹는 거야. 돌기에서 꺼내는 거잖아. 쏴서 두 배, 두 배. 응. 맛이 틀려. 맛이 틀려 안 틀려? 완전 달라요. 이건 이제 국물 있는 석박지. 석박지. 응. 석박지 많이 들어갔어요. 이거 안 들어가. 설렁탕 찍어서. 이거 안 들어가네. 그럼 좀. 이것도 안 들어가. 또 밥을 봤어. 아, 또 밥을 봤어. 또 안 들어가. 그래갖고 물을 여기다 잘박잘박하게 이렇게 부어서 먹어야 돼. 물 어떻게 돼? 네? 제가 손으로 뜰까요 이렇게? 국자, 국자. 컵 국자? 근데 여기 국자. 나도 먹고 싶어. 이거 싱겁다. 싱거워요? 응. 할머니 이거 안 싱거운데? 안 싱거워? 네. 할머니 너무 짜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걱정하지 마. 요거는 백김치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면 이 속이 어때?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생긴다. 저 가위 줘봐. 하나 주워볼게. 먹어봐. 너무 큰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왜 이렇게 큰 걸 줘? 이건 나도 먹고 네? 싶어. 할머니 좋아하세요? 쏴 안 쏴? 좀 더 있으면 쏴. 씹을 때마다 쏴요. 씹을 때마다. 파김치예요? 응. 콩 하나 줘. 와, 파김치 라면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맛있지. 김치가 몇 가지야?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20가지도 넘어. 20가지요? 그럼. 할머니 근데 나 이렇게 김치 이렇게 다 늘어뜨리고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정말 김치 명인으로 보여요. 그거는 아니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애는 쓰지. 대단하십니다.